또는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또는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그러한 증상들이 생기면서 통증이 삼. 좀 건강할 때 건강을 좀 지키자.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저부터가 허리에 뭐 시술이나 칼을 댄다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데 가능하면은 시술이나 수술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허리는 한 자세로 고정된 자세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어른분들이 막 건들건들하다고 건들면 근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움직여 주는 아, 게 그래요? 허리는 좋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보다는 서 있는 자세가 아, 좋습니다. 그래요? 앉게 되면 허리가 숙여지게 되고 디스크는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관절에도 조금 무리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처럼 이렇게 구부리기보다는 허리를 앉더라도 좀 바르게 펴주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저도 계속 숙이고 예.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앉는 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쭉쭉쭉 한번 살펴봐 그리고 주시겠어요? 물건을 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보다는 무릎을 이용하는 게 예. 이렇게 하면 또 정형외과 원장님들이 또 무릎 보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일단 허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허리보다는 무릎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누울 때는 너무 말랑말랑한 친구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한 것이 좋고 걷기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척추 기립근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힘든 운동을 하시기 힘드니까 걷기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가볍게 산책 정도는 맞아요.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걷기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디스크가 아니고 단순 요통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요통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통이 3주, 4주 계속 지속된다든지 또는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또는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한 증상들이 생기면서 통증이 3주 이상 갈 때는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어도 보통 이상 있다 없다 정도는 거의 90%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너무 병을 키우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회전 운동, 너무 골프만 딱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회전 운동이나 이런 골프 옆에서 거는, 싫어하시겠어요. 골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근데 좀 허리가 평소에는 안 아팠는데 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 쉬어줘야 되죠. 그리고 요통의 치료 시작은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아, 요거를 가만히 있어봐. 1번부터 9번까지 좀 프린트를 해갖고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생활 자세를 자꾸 그렇죠. 잊어먹는단 말이죠.